별대로 찍는 게 어떤 건지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거는 하지 말고 예, 같이 보면서 예. 이 살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붙은 거를 천천히 천천히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50년 동안 해봐서 금방 해도 알지만 남들은 예, 이게 천천히 그렇지. 해주셔야 돼. 여기를 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 공간에다가 이걸 예, 보여주시라고. 이게 여기 보시고 붙은 걸 이렇게 쭉쭉 이렇게 결이 있어. 이게 금이 나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도 예.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라고. 예.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예. 이렇게 된 그래서 천천히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여기 이렇게라고 할 때 계속 잡아서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금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금이 있다고 했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금을 이렇게 보여주시라니까 예. 금을 예. 응? 금이 이렇게 선생님만 알지 말고 예. 여기 눈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이게 이렇게 살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예.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 예. 그렇지. 예. 예. 이렇게 통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결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결을 이렇게 있어요라고 보여주려면 이렇게 해서 이게 결을 이렇게 보여주시라니까. 예. 결이 있어서 보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눈이 예. 이렇게 하면 선생님만 보잖아. 이게 봐봐. 결이 여기 있는데 결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손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결이 여기 이게 결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기계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 예. 손으로 찢으면 예. 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입장에서 보여주셔야겠다.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것도 천천히 예. 이렇게 뜯어서 또 이거를 찢을 때는 이거 찢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찢어. 이렇게. 자, 이것도 찢는 기술이 봐봐요. 네. 지금 이렇게 찢었잖아. 그럼 네. 선생님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봐봐요. 어떻게 이렇게 찢을 때는 이렇게 찢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주시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대로 찢어야지 네. 이게 더 소프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찢어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찢으면 손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찢어주세요. 아시겠어요? 또 해보세요. 봐, 지금도 이렇게 봐봐. 봐봐, 뒤에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내 눈에만 보이잖아. 이렇게 이쪽에서 보일 수 있게 찢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또 예. 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게 화면에 보여야 이렇게가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결대로 찢어보세요. 다시. 앉아. 혼자 천천히 이게 천천히 숨 쉬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선생님은 핵심이 네. 찢는 거기 때문에 네. 혼자 방송하실 때도 결대로 찢는 게 어떤 건지 네. 계속 그거 하시면 된다고. 네.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요, 이게. 이렇게가 지금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좀 보여주면서 천천히 찢으시라니까. 이렇게. 이게 해서. 만약에 가위로 자른다. 그렇죠. 그럼 네. 쉽죠, 일하기는. 여기 보시고. 예, 일하기는 쉬운데, 이게 그냥 몽탕몽탕.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몽탕몽탕. 가위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네, 보세요. 자른 거 결대로 찌르고 이렇게 해서. 예.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세요? 당연히 이게 더 맛있어 보이겠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자르시라고. 이렇게 찢어서 이제 잘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순서를 아시면은 저는 힘이 안 들고요. 찢는 것도 재미있어요. 결대로 찢으면은 이게 맛도 좋지만 찢는 재미가 있어요. 결대로 한번 찢어볼까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찢으면 안 돼요. 줄이 나 있어요. 살에 살이 이렇게 줄이 나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금이 가는 대로 이게 금이 가는 대로 이렇게 찢어져요. 등 쪽에도 이렇게
서로 여기 이렇게. 예, 서로 말하면 이게 등심, 등심살도 이렇게 결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 겨울에 말려서 결대로 이게 작업을 하거든요. 이걸 또 숙성을 시켜요. 이게 바로 말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숙성을 시켜서 색이 이렇게 조금 좀 미색으로 노릇스름한 색이 날 때 이걸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고. 예, 그래서 이 작업이 예, 다른 명태하고 맛도 틀리고 향도 아마 틀릴 거예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